안녕하세요. 와나나 TV의 편집자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밥이라 불리게 됐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 X 때문이었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컨텐츠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두 번째 편집자 변명짓기. 이름 켜봤는 진짜. 휴주레시. 자, 두 번째 편집자님은 다니엘님이시고요. 25세 나이를 가지시고 해외에 계십니다. 이제 다니엘님에게 먼저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다니엘님, 조만간 은별이를 한 번 더 불러다가 두 번째 편집자 별명 붙여주기를 해볼 생각인데. 너니? 좋단 말씀이시군요.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꼭 하고 싶으시던 거군요. 사직서를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다니엘님이 편집하실 거예요. 다니엘님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사직서 삼행시도 띡띡띡 해서 지어주실 겁니다. 얼마나 센스있게 지어주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저 이족보행 고릴라 말고 직원님 저의 편을 들어줘야지. 맨날 사람들이 홍수님만 언급하고. 맞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대화를 한 다음에 은별이한테 이제 톡을 했습니다. 은별아, 내가 두 번째 편집자한테 별명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도 혹시 지금 생각해놓은 게 있으면 그때 방송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불타오르네. What the fuck? 와, 불꽃이 이래라. 예시는 족같은 예시세요. 바비 매직헤어 플레이 세팅 헤링 도구요? 너무하잖아! 바비 괜찮은데? 활동심이잖아! 야! 야! 지금 벤트 어디갔어 씨발! 이제 어디 피하고! 바비 불꽃.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캡처해서 다니엘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도 전에 삭제를 해버리셨어요.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씨발! 깜짝했어요. 이미 어이 한발 느리다고. 어이 네, 그거 잔상이라고. 그건 내 잔상이라고. 씨발! 아, 다니엘님에게 보이스톡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이게 이건 사전에 토의가 안 된 거라서 일단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원하나님 두 번째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옆에 지금 본인의 별명을 지어주실 선생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짧게 그냥 감상평만 여쭤보고 이제 좀 돌리도록 할게요. 그 혹시 불끈이라는 별명 어떠세요? 입니다. 아니, 그 의미가 그거야. 그치, 그 의미야. 예를 들어 뭐 강아지다 라고 하셨으면 맞습니다, 강아지가 같다고. 그치 그럼 울퉁불퉁 말고. 죄송합니다. 여기 추천 목록 중에 해외 버전 저기 바비는 또 어떨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누구 의견이에요? 거기 해외에 계시잖아. 여긴 대한민국 비밀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선 알면 안 되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선 알면 안 되는 정보거든요. 너 빠뚜루파고 일한다고 지금 아주. 너 그냥 이 앵간하면 나한테 입을 닥치고 있어봐. 어디라지? 버거킹? 버거킹? 아 그래? 아 진짜 어디라겠죠? 캘리포니아. 지금 다니엘님이 사시는 곳이 버거킹이라고 한 거야 지금? 캘리포니아에선 알면 안 되는 국가 기밀 정보라서요. 누가 말했는지 알려줄 수 없어요. 뭔 개소리야! 일단 다니엘님, 오늘 편집은 당연히 다니엘님이 해주셔야 하고요. 여기 끝났어. 야, 여기 더 세 부려! 으이, 후배 잘 들어. 이번 편집은 우리 다니엘이 할 거지? 예? 아이, 그 무슨 편집도 내가 했으니 해야지? 에? 바비 불꽃 내 편집 부탁드려요. 바비 불꽃 좋다. 해야지. 으이 바비 내 결과 좀 올려.
밥이랑 국군에서 박근혜. 안돼 안돼 그러면 좀 정치적인 대명이 될 수 있어. 다니엘님은 버거킹에 사시는 25세 바비 불꾼이. 알겠습니다. 바비 불꾼이.